자, 몇 번부터 하면 되냐면은요, 지금 4-15번, 그쵸? 4-15번입니다. 이게 실제 기출문제거든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봐봐. 기출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니까. 닫힌 구간 1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4까지 해서 fx는 이렇게 생겼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값을 m, 최소값을 미니멈 스몰 m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했더니 몇이 나온다? 20이 나온다. a값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되죠? 몇 참수의 최대 최소예요 지금? 3참수의 최대 최소니까 딱 그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림 그리고 싶다. 그림 그리고 싶다. 그럼 뭐 하고 싶어야 돼? 미분하고 싶으면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미분을 하면 돼요. 얘야, 널 미분할 거야 하면은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끝. a 미분하면 0. 끌죠? 됐죠? 그리고 얘가 0 되는 값을 찾을게요. 얘가 0 되는 값을 찾는다는 기울기가 뭐 되는 값 찾는다는 거예요? 0 되는 값 찾는다는 거고요. 기울기는 0이라고 본인 머릿속에 있어야 돼.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그래가지고 3x로 묶으면 얘는 x-2는 0이니까 x는 몇 또는 몇이야? 0 또는 2. 원래는 증감표를 그려야 함이 맞지만 좀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최고창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몇 번 왔다 갔다?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찮지? 그쵸? 그럼 여기가 당연히 뭐라고 할 거예요? 0. 여기가 당연히 뭐라고 할 거예요? 2. 이렇게 하는 게 끝이라니까요? 됐죠? 근데 그림을 자르겠대. 싹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자르겠대요. 자릅니다. 닫힌 구간 1부터 4까지. 0하고 2 사이에 1 있겠지? 괜찮지? 그럼 1을 잘라. 동그라미 칠해. 왜 칠했냐면 닫힌 구간이니까. 열린 구간이면 쓰면 빵꾸 들어야 돼. 알았지? 4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이때 고민해야 된다니까? 아, 고민은 무슨 고민이야? 4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그치? 봐봐. 선생님, 설마 4가 여기 있겠어요? 끌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1을 대입한 것보다 높다라고는 확정 지을 순 없는 거잖아. 끌잖아요. 그래가지고 4가 여기 있을지 본인이 걱정해야 돼. 설마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항상 감 때리지 말고. 이것도 살짝 머릿속에 띵 이렇게 떠오른 상태에서 가야 된다고. 되죠? 그래도 확실한 건 이 그림에선 무슨 값이 확실해? 핑크색만 봐. 제일 낮은 건 확실하지. 최소값이 몇이에요? 뭘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값이라는 건 대입을 해야 돼.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몇이라고 쓸 수 있냐면 2, 뭐야? 8에서 4, 3, 12 빼고 플러스 A니까 몇이야? A 빼기 4네. 뭐라고요? A 빼기 4. 이렇게 된다고. 얘가 최소값입니다. 미니멈. 됐죠? 괜찮죠? 최대값은 4를 대입했을 때일 수도 있고 뭐를 대입했을 때도 있어? 1을 대입했을 때도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끌잖아요. 그죠? 갖고 1을 대입한 걸 직접 구해보세요. 그러면 1, 콤마 몇이라고 쓸 거냐면은 a 빼기 2라고 쓸 거고요. 뭐를 대입한 것도 해봐야 돼? 4를 대입한 걸 직접 써보면은요. 64. 몇이야? 27. 맞니? 아니, 이제 이상하잖아. 16 곱하기 4면 몇이에요? 48.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몇이에요? 좋아, 좋아. 도와줘. 16? 이렇게 될 거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됐네. 최대값은 자, 누구야? vs. 너랑. 누가 이겨? 얘가 이기잖아. 이게 최대값인 거예요. m. 납득하시죠? 그래갖고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그림이 맞네. 그쵸? 그 최대와 최소를 더해볼게요. m 더하기 m은 a 더하기 16에서 뭘 더하면 되겠습니까? a 빼기 4라고 하면 되고 그걸 계산하면 2a 더하기 12. 이거 왜 더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문제에서 더했더니만 20이래. 알았죠? 더했더니만 몇이라고요? 20. 그리고 얘 20이라고 쓰고 그럼 a는 몇이에요? 4.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되게 쉽죠. 이 문제로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대. 무슨 사각형이 있대?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20cm야. 그럼 되게 못 그린 것 같은데? 너무 막 그림. 이 정사각형처럼 보여요? 이상하니?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 접었대. 이게 근데 접히는 거는 뭔지 알죠? 이거 접어서 필통 만들어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땐 필통 만들고 이랬는데. 알아요 여기? 여러분들은 필통이 다 잘 만들어져서 만들어 본 적이 없죠. 원래 하드보드지 사가지고 이렇게 탁 접고
여기다 펜 넣고 뚜껑 만들고 뚜껑은 약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거 안 만들어봤죠. 그 여기 연예인 탁 붙여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전지현을 붙였었고 그런 거 안 해보니? 어? 그랬었는데 어쨌든 어? 그런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거 여기 띡띡 잘라가지고 이거 접어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피를 최대로 하고 싶대. 부피 최대. 다시 여기 점점점점점점점점인데 이거 날려. 귀퉁이 날려. 그러면은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을 수 있겠지. 이 부피가 그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나올 텐데 정육면체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거의 부피가 뭐가 되고 싶다? 최대가 되고 싶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쵸?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될까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돼. 자 이거 제어 이 뭐만 설정하면 돼? 그럼 미지수만 잘 설정하면 된다고. 뭐만 잘 설정하면 된다고? 미지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얘를 X로 놓던가 얘를 X로 놓던가 땡기는 대로 시작부터 해봐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 뭐로 X로 놓지? 만약에 이걸 넣었다가 조금 그지 같으면 이걸로 바꿔타면 되잖아. 그리고 얘를 X로 만약에 뒀다고 쳐봐. 됐죠?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고 돼 있어. 그럼 지금 X가 되겠지. 그치? 맞죠? 여기도 뭐가 돼요? X. 이 길이도 뭐가 돼? X. 그럼 요 길이만 잘 표현하면 되거든? 요 길이는 뭐야? 코봐. 이거 다 되잖아. 이렇게. 이제 부피 공식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공식이 문제가 된다고요? 부피. 부피는 볼륨. V 많이 쓰잖아요. VX. 라고 하면 민넓이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높이.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진행합니다. 민넓이는 뭐야? 이거 민넓이 여기. 5 곱하기 뭐예요? 20-2X의 제곱. 왜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괜찮죠? 높이는 뭐라고 쓰면 돼요? X. 이거의 최대값이에요. 끝. 이거 어떻게 된다니까?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제일 교과서에 실린 제일 기본적인 문제를 보여준 거고 이 문제는 바뀔 수 있겠죠? 뭔지 알죠? 뭐를 판매했더니만 얼마에 팔렸는데 뭐 이익은 얼마가 뭐 판매액은 얼마인데 순이익을 구하여라. 순이익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무슨지 알죠? 도형이 조금 그지같이 바뀌어가지고 뭐 뿔로 바뀔 수도 있고 원뿔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최대값인데 이거 전개하면 몇 참수 나올 거 눈치챘어요? 3참수. 최고창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이거 보면 4x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해함? 되겠어요? 됐죠? 나 원래 이거 전개에서 미분하려고 했는데 그냥 미분하기 여러분들 되게 믿고 봐봐. VX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2x의 복습 차원. 이걸 미분해야지 그림의 0되는 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는 0. 기울기는 0 되는 거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미분해야 되겠죠. 근데 어머 곱하기 꼴이네. 미그 금이 됐죠. 얘 미분한다. 이것 때문에 나 지금 일부러 넣은 거야. 그냥 미분하는 거야 지금. 미분하면 2 20-2x의 1제곱 맞아? 아니죠. 얘 x로 봤던 거니까 한 번 더 뭐 해야 돼? 미분하면 몇이야? 마이너스이다. 불안해졌다. 전개할까? 그냥 간다. 여기까지가 지금 미야. 이거 미. 2. 이거 x로 보고 1제곱 되겠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그 더하기 그대로 20-2x의 제곱 미분 1. 얘 미분하면 1일 거 아니야. 이게 미분한 겁니다. 아니 원래 전개수 해도 되는데 그냥 복습 차원에서 미분법 그냥 미그금이로 갔다고. 얘가 0 되는 값 찾고 싶은 거니까 얘가 0 되는 값 찾고 싶은 거야. 뭘로 묶어버리면 돼? 20-2x로 묶어볼게요. 그럼 20-2x로 묶으면 자 마이너스 4x 맞아? 인슈분해 얘로 묶었어. 마이너스 4x 얘로 묶으니까 20-2x 한번 있겠네. 이렇게 될 거예요. 는 0. 그쵸? 밖에 신경 쓰지 마. 저기 쉬는 시간인가 봐. 야, 그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20.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같은 표정이면 지금 나 틀린 데 있니? 꼭 이런 표정이면 나 어딘가 계산 실수했을 텐데 빨리 틀린 데 있으면 해줘. 어? x 몇이야? 몇일 때랑?
11, 잠깐만, 뭐 11대랑 얘는 x 몇일 때야? 아주 그지 같은 숫자인 6분의 21대. 다시 말하면 3분의 11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누가 더 커요? 10이 더 크지. 그럼 여기가 100번 몇이에요? 아, 여기가 10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10이 여기 몇이야? 3분의 10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 전기에서 해 그냥.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알았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공부는 될 거야. 미그금이 연습했어요. 그래갖고 0 되는 값이 3분의 10이랑 1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무슨 값 구해야 돼? 우리는 부피의 최대값. 잘 들어? 계속 올라가겠지?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없잖아. 원래 없다가 정답일 거 아니야? 생각해봐. 문제 낸 사람이 설마 없다를 답으로 낼까? 있겠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럼 뭘로 찍어야 돼? 극대값으로 찍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에라 모르겠다. 극소값 이러고 지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알죠? 지금. 그래갖고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건 히든 조건인데 서술 0이었다고 친다면 히든 조건이 뭐냐면 숨겨진 조건, X에. X에 숨겨진 조건은 뭘까? 길이니까 무조건 뭐 해야 되고. 그렇지,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러면 내가 0보다 큰다는 내가 찾으려고 했어. 너네가 찾을게. 너네가 찾을 건 이게 아니야. 딴 거 찾아. 0보다 큰 건 당연하지. 20보다 작다.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10보다 작다 아니야? 왜냐면 이게 20인데 X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X 두 개 더한 게 20을 넘으면 안 되잖아. 위툭 날려야 되고 아래툭 날려야 되잖아. XX로. 그죠? 그러니까 뭐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딱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서술형 때문에 그런 거야. 서술형. 객관식이면 그냥 극대로 찍어 이럴 텐데. 0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얘 몇이야? 0이고 얘 몇이에요? 10.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디디디디디링 이렇게 자를 테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 극대값이 되는데 문제가 없음. 끝. 내용 끝. 뭐만 하면 답이야? 3분의 10만 대입하면 답인데 제발 X값만 구하라고 해라. 거봐. 역시 선이 이루어졌다. 교과서 짱. 와.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를 구하래요. 무슨 길이를 구하래요? 잘라내야 할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 잘라내야 할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 잘라내는 거잖아. 잘라내는 거잖아. X 끝이네. 여기다 답은 3분의 10이다. 이렇게 돼요. 알았지? 또 3분의 10 대입하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문제 잘라내야 할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 얘 날린다며. 만들 때 부피 날린다며. 됐죠? 그래갖고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괜찮죠?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는 나올 텐데 아주 쉬운 문제 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되게 쉬울 텐데 누군가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잘 극복하세요. 알았죠? 여러분 유제 있잖아. 유제 4-16번. 이거 몇몇 학교에서는 1학년 때 무조건 시험에 나왔거든. 어휴, 가려줄게. 숙제할 때 꼭 잘해봐봐. 알았지? 기억이 나? 이런 문제 기억 안 나? 고1 때 본인 학교 시험이나 혹은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다. 안 나왔어요? 직사각형 둘레,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런 거 나왔을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거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 맞추세요. 질문해도 돼. 미분을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제목이 이상해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방정식, 부등식에의 활용. 나도 어렸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어. 해볼게요. 아니 이거는요 그냥 고1 때 배웠던 그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근은 교점. 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근은 교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알죠 여러분. y는 fx와 이거 아는지 확인 좀 해보자. y는 gx 그림을 내가 그려볼게요. 흰색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y는 fx. 괜찮아요? 됐죠? 그리고 y는 gx의 그림을 노란색으로 그릴게. 얘를 그려볼게. gx. 얘 이렇게 생겼어. 됐죠? 그 상태에서 점들을 잠깐만 표시를 해볼게. 1, 2, 3, 4, 5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 분명히 히터를 누르고 왔는데 이게 작동 안 되는 것 같은데 애들 얼어 죽겠는데. 그래갖고 fx는 fx-gx는 0 의 실근은
국이 1번. 아니야, 실근의 합이라고 하자. 한다. 보기 1번. 아 싫어. 너네 가야 빨리. 실근의 합 머릿속에 암산해? 9. 9가 9임을 전혀 모르겠다.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걸 9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해해 줄 거야.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손 들어. 다 안다. 아는 거 맞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 있었던 거지 지금? 선생님 얘를 넘길 거예요. 그래갖고 fx는 뭐라고 할 거예요? gx라고 한 다음에 얘를 그림을 그릴 거예요. 뭐? y는 fx 그리려고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선생님 어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흰색.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노란색을 그릴 거예요. 뭔데? y는 gx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노란색도 그려져 있어요. 됐지?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했던 실근은 교점. 실근은 교점이라고 해갖고 이거에 무슨 점을 찾는 거예요? 교점을 찾으면 이게 즉 실근이 돼가지고 답이 돼요. 그치? 그럼 교점을 찾으니까 만나는 점 찾으니까 예. 노란색과 흰색이 만나는 점 1, 노란색과 흰색이 만나는 점 3, 노란색과 흰색이 만나는 점 5 이렇게 돼가지고 실근의 합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해가지고 9 이런 거잖아. 다 맞지? 그쵸?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손 안 들었다 너네 아무도. 그래서요 선생님. 뭐 이제 할 거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해갖고 3차 방정식을 풀 때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 씁니다. 뭐라고요? 몇차 방정식 풀 때? 3차 혹은 4차 방정식을 풀 때 실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어? 뭐 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인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쓰입니다. 그림이 알았죠? 그래갖고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3차 방정식 오른쪽 위에서 몇 번 생겼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지 기본적으로? 됐죠? 근데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한 개. 그냥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더니만 X축이 이렇게 있어요. 큰일 났다. 두꺼워져라.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 실근의 개수는 세 개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인 거야. 알았죠?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은 근 세 개예요. 4차 방정식은 네 개. 5차 방정식은 네 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인 거야? 두 개. 이쁘게 말하면 한 실근과 다른 한 중근이라고 해. 적어줄게요. 얘는 뭐라고 쓰냐면 한 실근과 두어근. 그쵸? 원래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 개는 허근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얘는 뭐라고 써요? 한 실근과 한 중근과 다른 한 실근 혹은 한 실근과 다른 한 중근. 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세요. 끝.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뭐라고 쓸 서로 다른 세 실근. 이게 끝이라니까요. 방정식의 활용은 그림을 그린다. X축이 어디 있는지 찾는다. 근데 교점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실근 한 개. 교점이 이렇게 나오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교점이 이렇게 나오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나온다? 세 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그림을 잘 그림이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가 뭐 물어보는 내용이 다예요. 됐죠?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속도를 살짝 올리고 싶은 애들 때문에 굳이 설명하자면 그냥 듣기만 해봐. 이 극대값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극소값 양수예요? 음수예요? 위에서 만났으니까 양수죠. 전 이렇게 안 풀 거지만 우선 듣기만 해봐. 극대도 양수, 극소도 양수지.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갖는 의미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잖아? 뭐 나올까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면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그래갖고 그냥 어? 실근의 개수가 한 개다? 그럼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하면 양수네? 이걸 되게 좋아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난 싫어해. 알았죠? 이거는 계산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고 그냥 느낌상으로만 알아두세요. 이거 극대값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이거는? 0이지. 극대값과 극소값 곱하면 뭐 나와요? 0. 이런 거를 막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됐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양수.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수.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 곱하면 뭐 나와요? 음수.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판별식이라는 거 배우잖아.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실근, 두 실근. 판별식 0면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어근, 실근이 없다.
이제 이거 모르는 거 없잖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3차 방정식의 판별식.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양수면 한식은과 두어은이고 극대값이라고 구속을 안 할게. 그냥 하, 그런 느낌이지만 그림으로 판단한다. 이게 다야. 분명히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드는 애들 있을걸? 선생님. 아, 그림이 X축이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너 왜 이거 안 알려줘? 막 이렇게 따지는 애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하면 이것도 양수 맞은 거 맞지? 그렇지 않아. 아니 이거 음수 곱하기 음수잖아. 그럼 양수 나올 거 아니야. 여기도 이것도 의심스러우면 여기다 한번 그려놓고 따져보고 의심스러우면 여기다 뭐야 이건 끝났지 이건 없네. 이렇게 따져보면 됐죠?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거의 껌 아닙니까 껌? 근데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는 나의 희망사항이야. 알았죠?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대로 푼다와 잘 들어? 이대로 푼다와 미지수를 넘긴다의 풀이가 있어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우선 미지수를 넘기고 봐. 왜냐면 짜증나 제가 A가 얘 때문에 X축을 결정짓기가 짜증나거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푸는 걸 습관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이것만 해주세요. 미지수를 넘긴다. 미지수를 넘긴다. 미지수를 넘긴다. 그러니까 A 넘긴다. 됐죠?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예요. 뭐를 그린다라고요? 그림을 그린다. 그래갖고 노란색으로 밑줄 치는 얘를 그릴 거고요.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얘를 그릴 거예요. 근데 Y는 A라는 거는 상수함수예요. 이게 0. 이게 1. Y는 1. Y는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함수고요. 얘는 문제 없어. 그릴 수 있어. 이 노란색만 잘 그리면 돼요. 뭐만 잘 그리면 된다? 노란색. 근데 3차가 나왔네.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뭐 하고 싶어요? 미분을 해야 되겠네. 그래갖고 얘를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3. 기울기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네. 왜요 선생님? 그림 그리려고. 그럼 x는 몇이야? 암산해. 꿀마일. 이렇게 되겠지. 그림 그린다. 오른쪽에서 몇 번. 선생님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그린 그림은 노란색 그림 뭐야 뭐라는 거야. 노란색 그림이야. 내가 그린 그림 뭐라고? 노란색 그림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확실하고 노란색으로 더 칠할 거예요.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제발 노란색이다. 까먹지 말고. 극대값 한번 심심한데 너네가 구해. 극소값은 내가 구할게. 시합. 계산 속도 시합이야. 극대값 너네가 구해. 극소값 내가 구할 거야.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여기 노란색이야. 빨리 해. 난 했어. 극소값 빨리 불러줘. 아 극대값 불러줘. 뭐야 2랑 마이너스 2 두 개 들렸는데? 뭘 채택해? 극대값 뭐야? 마이너스 1, 2야? 불만 없음? 됐죠? 야 너네 되게 나빴다. 누군간 계산하겠지 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맞네. 2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런 상태야. 근데 얘 Y는 A를 내가 이제 해야 되지. 봐봐 내가 이렇게 그었어. 교점 몇 개? 한 개. 죽일 거잖아 나.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서로 다른 세식은? 만약에 이렇게 그었어. 교점 몇 개? 두 개. 세 개 되려면 어디다 그으면 돼? 아니 여기다 그으면 되잖아. 여기.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맞죠? 교점 몇 개 생겨 여기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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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할 때. 그치? 그리고 막 세 개씩 생기다가 갑자기 여기서 몇 개 생겨 다시? 두 개. 그런 다음에 한 개씩 하니까 영원한 한 개네. 그치? 그러면은 저거랑 저거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해서 파란색 그림 A인 거야. 이게 이 A일 수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 A일 수도 있고 3A일 수도 있고 3분의 A일 수도 있으니까 꼭 써. 무슨지 알지? 이게 플러스 A였으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 됐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 꼭 쓰고 A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면 돼. 극대값 2와 극소값 뭐 사이에 있으면 돼? 마이너스 2와 2 사이. 괜찮잖아. 문제 없잖아.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돼. 답이에요. 끝.
4-18번도 풀게요. 하나만 더 연습하고 조금 어려운 거 풀어봅시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이게 한실근과 두억근 갔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한실근과 두억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사사로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였으면은 그냥 이랬을 것 같아. 그냥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라고 하고 너 잠깐 넘어가 라고 하고 A 이렇게 하는 게 난 더 좋아. 그냥 알았죠? 이거는 여러분들 개개인 성향에 따라 알아서 푸세요. 그럼 얘 그릴 거야. 알았지? 그리고 누굴 그릴 거예요? Y는? A 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연필 이게 확실하다면 검사네 빨리 잘 적었다면 지워버리세요. 여기다 대워서 대입해서 틀린 생각이 있으면은 지워버리라고. 그 이제 무슨 색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노란색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니까 선생님 3차네 미분해야 되겠네. 미분해. 미분하면 뭐 나와요? 6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 스카이캐슬 본 사람 다 받았다. 테스트 못 보면 다 이제 그거 탓된다. 응? 는 0 이렇게 쓸 거야. 기울기는 0. 6으로 나눠. 그러면은 x 제곱 준식이 마이너스 남자는 너만 들던데? 그리고 인수분해 하면 뭐 나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몇 번 왔다 갔다? 세 번. 너무 재미없는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을 거고 3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끝. 여기까지. 다은아 괜찮아? 자, 내가 파란색 줄 어디다 긋길 바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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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다 그거? 되고 있나? 어디랑 어디가 붙고? 1번과. 그 다음에. 5번에 그으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 파란색 줄은 어떻게 생겼어? 뭐라고 생겼어? Y는? A! A로 생긴 거. X축 아니야. A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됐죠? 그럼 A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띡! 여기 닿으면 죽는 거잖아. 여기가 어딘데? 여기. 이걸 전문용어로 무슨 값이라고 그래? 극속값. 3을 대입했을 때 극속값을 살짝 구해볼까? 해가지고 빨리 구하면은 빨리 못 가네. 54 마이너스 96 54 마이너스 3은 3 38 24 마이너스 54에다 2를 더 마이너스 52. 어? 됐죠? 그러면 누구보단 작아야 돼 A가. 어 마이너스 52보다 작으면 돼. 여기 끝이야. 또는 그 다음에 여긴 두 개 몇 개 나와? 두 개. 어머 이쪽부터 되면 된다. 누구보다 클 때. 극대보다 클 때. 극대 극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극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18에다가 플러스 2한 거니까 수학 사라질 거고 이 계산하면 몇이야? 12 이렇게 될 거 아니요. A는 뭐보다 크면 돼? 12보다 크면 돼요. 됐죠? 뭐가 알아 도대체? 야 14네 5번 그쵸? 5번입니다 알았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시간을 줬잖아요. 그렇죠? 풀어보셨을 거고요. 다음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 꼭 틀리지 마세요. 알았죠?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m은 0.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두 개래요. 음 하나, 양 몇 개?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림만 그려 해결하면 된다는 건 느낌이 오셨을 거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림까지는 잘 그려놨더라고요. 자, 2항 하겠습니다. 2항. 그러면 2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m. 여기까지는 잘 했겠죠? 그쵸? 그런 상태에서 나 노란색으로 얘를 그릴 거예요 라고 하고 y는 이렇게 박스 되겠죠? 그런 다음에 파란색 그림도 그릴 거예요. y는 마이너스 m.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될 상황 마이너스 m이다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괜찮죠?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 y 프라임은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 0 되는 건 몇이야? 말해줘. X는 몇이랑 몇이야? 1이랑 마이너스 2? 오케이. 1이랑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오른쪽 위에서 3번. 이렇게 그려주실 거고, 그쵸? 여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얘 몇이에요? 1. 이왕이면 극대극소 구하고 갑시다. 극, 속값은 몇 나오디? 얘도 도와줘.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극대는? 20. 딱 20? 좋아요. 딱 20.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이제 답은 낼 수 있다. 야, 이거 한번 끈 쓰자. 일로 와, 마이크로 와. 되려나, 이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게 되죠? 근행계수 몇 개야? 돼? 0 한 개는 뭐야? 자, 근행계수 몇 개야? 팔이 짧다. 이건, 이거는 두 개인 거잖아. 그치?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판단하려고 봤는데 문제가 생겼네?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두 개에 대한 문제점이 봉착한 거잖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싶었던 거야, 나는. 알았지? 근데 못했어도 괜찮다니까. 고민했었으면 언젠간 했었을 거야. 음수랑 양수랑 가르는 기준이 뭐야, 도대체? 0인 건 확실해? 그것도 아는 애들이. 0이 확실해? 영아, 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했을 때 0 어디라고 할 거야? 여기 있으면 나 죽일 거잖아. 어디 있을 거야? 여기야, 이럴 거잖아. 여기. 사이. 그잖아. 맞아, 여기 0 있어. 그치? 이렇게 있다고, 0이. 사람들은 X는 0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Y축이래요. X는 0을. 이해하시는 거 맞죠? X는 0. 그럼 0 넣었을 때 뭐 나올까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 지금부터 궁금해 보자고. 그럼 0 넣었을 때 뭐 나와? 그냥 넣으면? 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이제? 0이야, 0. X값을 근이라고 그래. 이쪽에서 생긴 애들은 뭐야, 다? 음수. 여기야, 0이야. 이쪽에서 생긴 애들은 다 뭐야? 양수건 이제 됐어? 다시, 이제 엄밀하게 말해봐. 이건 뭐야? 한실근인데 은근. 콜? 맞죠? 말해봐. 한근은 은근, 중근은 양근. 콜? 됐죠? 이거 말해. 끝났다. 답이다. 한개는? 은근 얘는? 맞아, 저거? 맞네, 맞네. 그치? 동의하시는 거 맞죠? 계속해서 올라가? 초 어렵다. 이거 말해봐. 한개는? 은근. 한개는? 양근. 하나는? 0.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0. 양수, 음수인지 몰라, 0은. 알았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파랑색이. 파랑색이 그려지기를 어떻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M이라고.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M.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오답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 지금 진짜 봐봐. 내가 돌아다니면서 좀만 고쳐봐 이랬던 애들 있거든? 이렇게 답 쓴 애들 있다. 이렇게. 되게 아쉬운 애들 있잖아. 이거 실력된다니까. 꼭 잘. 본인이 대충 썼던 본인들을 잘 타시면서 마이너스 M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7과 이 값.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0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끝이야. 양분에 뭐뭐뭐만 곱하면 돼. 마마마만 곱하면 되니까 7부터 0까지 이거예요. 되게 쉽잖아.